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예정대로 궁극체 디지몬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접속하죠. 만들어 볼까 합니다라기보다는 재료는 다 모아놨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들고 들어가죠. 자, 만들 디지몬은 이번에 약간 이 녀석으로 정했어요. 사실 뭘 만들어도 문제없긴 한데, 아,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궁극체가 없더라고요. 원래 다른 게임에서는 주레이몬 순으로 올라가던데 피노키몬이 조각으로 나오고 조각을 주던데 어떻게 쓰는 거지 조각을? 잠깐만요. 아이템 조각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딨니? 엄청 받았거든요. 막 주더라고요. 어딨어? 모르겠고요.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요. 그딴 게 중요한가요? 뭘 할까 정할까 했어요. 근데 일단 그레이몬 약해서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았고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할까 합니다. 저는 디지몬 게임에서 이 녀석을 진화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선정을 했어요. 빨리 보죠. 우선 진화 조건인데 궁극체 진화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출석 체크로 그냥 주더라고요. 친밀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올라간 형식으로 똑같이 올라가면 되고요. 대신에 친밀도 올라갈 때 정의 던전을 돌아야지 얻을 수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걸 주고 그 외에도 이벤트로 주는데 이벤트로 주는 건 약간 부족했어요. 친밀도 20을 찍고 궁극 진화석과 진화 카드, 완전 카드 이런 거 카드는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제는 사랑의 위석인데 저렇게는 자신의 속성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이도 5짜리를 가면 클리어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화석은 또 이렇게 돼 있네. 지금은 이벤트로 주는 건가? 이걸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드랍률이 좀 안 좋아요. 그 왜 전투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마지막 디지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상성 같은 거를 잘 조정을 해서 싸우시면은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자 시작시키죠. 클릭이 잘 안 되는데? 여기 건담 그 자체. 야, 알프스 브이드라몬 4 900이 올라가네. 꽤 많이 올라가네. 근데 원래 전투력이 18000이기 때문에 900이 올라가도 그렇게 높진 않네요. 완전체로 진화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자, 무슨 뭐 로얄라이츠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진화는 안 되고요. 여기서 무슨 듣기로는 뭐지 퓨처포스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나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얘는 없나봐요. 중국에는 중국엔 그딴 거 없고요. 데미지 140 비교를 해볼까 얘랑? 카이자넬 55. 데미지가 엄청 높네. 45. 넌 왜 이렇게 높냐? 아, 예. 아, 궁극체가 엄청 세네. 아, 아닌가? 아, 궁극기구나, 이거는. 아, 궁극기. 아, 얘도 궁극기잖아. 아, 얘는 이제 강력이고, 단일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센 것 같긴 하네. 조금 센 것 같긴 하죠. 너무 좋은데 얘네가? 진화 못한 애들이 너무 센데? 아, 어찌됐건 뭐 이 정도고 그 외에는 뭐 그다지 2만 정도에 신의 스피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드 계열이고요. 2년 써볼까? 아, 딱히 뭐 진화시키긴 했는데 그냥 시키긴 했는데 그게 다야? 딱히 뭐 느낌이 없어. 아, 골드가 부족하군요.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딱히 알아내거나 뭐 새로운 게 풀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이거 쓰면 주네요. 그럼 실현을 가보자. 아, 여기고 우선 여기를 돌아야지 나올 겁니다. 여기를 돌아야지 나오시게 되고요. 이 브이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기사단이기도 하고 처음에 주는 것 중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할 테니까 뭐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딱히 뭐 필요하고 그런 건 없는데 소탕하면은 별 4개를 찍게 되면 이렇게 소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던전 같은 경우에는 별 4개를 먹게 돼 있어요. 깨게 돼 있으면 마지막 보스가 강력기를 넣어서 그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잘 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했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자동으로 이기는데 AI가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때려볼까? 오, 얘 센데? 첫 번째 웨이브는 문제가 없어. 첫 번째 웨이브 그냥 때리면 잡아지는데 얘는 이제 최종 보스가 청룡몬으로 바이러스 전기 속성이 카운터인데 전기 속성이 없고 바이러스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로 정했습니다. 스킬을 다 찍어놔야지 데미지 들어가요. 안 찍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꽤 센데? 굉장히 센데? 이런 식으로 상성에 맞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예요. 얘가 이제 한 번에 안 죽거든요. 때려주고 그래서 크리가 떠서 얘가 죽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크리가 안 뜨길 기도해야 되는데 10중 8구 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컨텐츠가 없어. 얘가 뭐 진화시키고 뭐 할라 그래도 볼 게 없으니까 마땅히 할 게 없다. 뭐 중요한 거니까 여기 얘네 둘은 상관이 없어. 얘네 둘은 약간 만화가 풍부한데 만화인지 모르겠어. 스킬 횟수 같은 게 풍부한데 얘네들 풍부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바람 기술이 몇 번 쓰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크림 안 뜨면 돼. 제발 크림 뜨지 말아줘.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저번에 어떻게 얘가 기절을 띄우면 안 맞고 잡아지는데 이 맞은 건 뭐 어쩌겠습니까. 아, 이제 3웨이브인데 이게 문제인데 얘가 우선 속도가 빨라서 빠르죠. 버프를 걸고 가격기를 쓰는데 무조건 죽습니다. 상성으로 버텨도 3연타가 들어가면서 죽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무상성이면 죽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방어력을 약간 올려서 버틸 수 있게 해놨어요. 4개를 해야지 소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맞고 죽이는 거를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다리 써주고요. 내가 데미지 많이 박혔는데 이제 버프를 걸었죠. 여기서 필살기랑 이 기술 두 개 그리고 평타까지 전부 다 기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절을 걸어야 돼. 기절을 거는 걸 전제로 잡아야 됩니다. 보면 안 걸렸지. 이런 망한 거예요. 이 얘가 이제 바이러스로 데미지를 넣어주는데 어쩔 거야 이거. 망했잖아. 이걸 맞으면 이렇게 전멸하게 됩니다. 기절을 잘 넣어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을 생각은 없고요. 이미 한번 잡았기 때문에. 근데 뭐 레벨이 높으면 충분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잡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빨리 올리겠다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진화석이랑 다 줍니다. 그리고 맞아, 개체씨가 생겼습니다. 포켓몬으로 치면은 포켓몬의 개체가 말죠. 약간 그런 식인데 어디 보자, 여기 이쪽에서 들어가서 어디였니? 여기였니? 장신구 아니고 친밀도 칩스킬 아니고 키우기. 여기네. 개체치고요. 기존에 이제 이 몬스터들의 능력치가 이런 식으로 맥스치가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제 같은 디지몬 똑같은 능력치 똑같은 아이템을 줘도 이 차이에 따라서 전투력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렇게 핑크색 이거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쭉쭉 올라가죠. 이게 합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요 돌려도 얘만 고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점점 해서 높은 값을 받아주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이아를 잡아먹네. 됐어? 232 정도로 하죠. 마법 공격이 좀 낮은데 마공은 어차피 안 때리잖아요. 아예 쓰다보면 다이아로 바뀌는구나. 전투로 2만짜리가 됐네. 가챠로 돌릴까 할게 너무 없는데. 컨텐츠가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너무 없잖아 이거는. 아, 저렇게 쓸모없는 거 준단 말이야? 좋아.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레이디 데블몬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 불장사는 아줌마처럼 입고 다니는 거. 그 녀석이 이제 그 녀석만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 됐고 이 정도 했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좀 만족을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완결을 내겠습니다. 너무 좀 그렇다. 나 곰돌이가 더 좋은데? 곰돌이가 무속성이라서 은근히 세거든요. 뭐야?
이런 것도 있구나. 돌연변이구나 이게. 아 잠깐만. 개체치가 상승한다. 오 이런 게 있네.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이 게임에 있는 컨텐츠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본 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레벨업 너무 막 시켜주는 거 아니냐? 벌써 95 됐잖아. 나 할 게 없어요. 일반 놀고 정해 돌고 기존에 있던 이제 소울 체이서랑 비슷한 형식으로 딱히 뭐 할 것도 아, 뭐 좀 조금만 볼까? 안 들어보면 볼까? 어차피 켰으니까 전혀 불량 때문인 게 아닙니다. 사실 불량 때문인데 어쩌겠습니까? 싸워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성을 올 백신에서 지금 바이러스 섞었죠. 근데 뭐 브이드라몬이 다 잡을 것 같긴 하네. 슬슬 궁극체도 나오더라고요. 아, 느껴지는 건데 안드로몬이 제법 셉니다. 단일 기술이고 상성도 괜찮은 데이터라서 그런지 괜찮네요. 백신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로얄 라이츠 같은 경우 대부분 백신 아닌가요? 강한 녀석들은? 오메가몬, 알파몬 이런 애들을. 그러면은 바이러스 데이터 쪽으로 이제 좀 강한 거를 붙잡아도 될 것 같네. 소울 체이서가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몬이랑 알파몬이 상성을 씹어먹기에 너무 강해서 게임 좀 이상했었는데 이건 모르니까 안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보면 받아야겠어. 그럼 안 들어보면 받는 데까지 하죠 그럼. 버프 기술 약간 좀 안 좋다. 아 뭐야 저게. 그렇지. 야 가슴에서 빔. 완전 건담인데? 그냥 건담이잖아. 평범한 건담이잖아. 맵을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어디 보자. 펫 부속성으로 바꿔야지. 3짜리 장착시켜주고. 다 찍혔냐? 현대에서 교체. 은근히 좋기 때문에 어, 고민량 셉니다. 성숙기보단 세요. 안 들어보면 보고 싶어. 난 건담 같은 거 좀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기도 하고요. 데이터인가요? 백신인가요? 어찌됐건 뭐 바이러스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지. 어우 야 잘 들어갔는데 데이터라. 제 고민형이 데미지가 되게 세요. 어우 그쵸. 데이터만 다 잡았어? 좋아. 다음 몇 개다.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는 뭐 자동 돌림 알아서 보기 때문에. 혹시도 만들었겠다. 이 게임은 이제 마감하는 걸로 하죠. 사실 디지몬 시리즈가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아이고 회복을 해야 돼.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한데 그래도 반감해도 580 저 정도는 바뀌어줘야지. 그렇지. 지나하는 게 의미가 없어. 오우 때리고 맞고. 그렇지. 하 그냥 이런 게임이네. 약간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소울 체이서랑 링크즈랑 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그냥 전투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하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기도 편하잖아요. 먼저 때리는 것도 알 수 있고. 링크즈 방식이 어땠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링크즈는 행동 순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긴 한데 한 턴이 다 돌면은 그냥 다 한 대씩 때렸었나? 내 생각에 이 알포스 브이드라몬이 속도 특화하니까 이제 나중 가면은 막 혼자서 막 여러 번 때리고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번 때리진 않겠지만 턴이 좀 빨리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야 저거 맞고도 안 죽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 던전이 약간 레벨 디자인이 이상합니다. 초반에 쪽으로 보시면 여기만 봐도 아 나올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4만에서 봐요. 4만 이게 3만 8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300 올라가고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아니군요. 중간에 2천이 있군요. 여기서부터 막 올라가더라고요. 2천, 3천 막 이렇게. 이거 제대로 끝내고. 약간 빠른 것 같은 느낌이 없어. 그렇지. 아, 저 버프, 야, 빠른 것 같긴 한데, 저게 걸면은 일정 확률로 한 턴을 더 시작하거든요. 버프를 건 다음에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운빨인데? 저러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적인데, 운 좋으면 이기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유형이 있죠. 마지막 것만 하면 안드로몬이네. 안드로몬은 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안드로몬. 디자인도 참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잘 짜여진 듯한 꽉 찬 느낌. 다마구치 때부터 있던 녀석이잖아요. 원형에 충실한. 원래 모든 게임이 됐던, 만화가 됐던, 처음에 있던 놈들을 베이스로다가, 야, 너무 좋은데 저거? 두 번 때리는 거? 베이스로다 이제 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되는 웨이브 하나네요. 1, 2웨이브에 약한 놈 나올 바에 안 나오는 게 낫다. 기력만 올라가니까. 볼까? 안드로몬? 주냐? 그렇지. 전기. 야, 얘가 전기네. 데이터 전기네. 얘로 청룡몬 보면 되겠다. 여러분 얘로 보시고요. 괜히 무식하게 했네. 얘 있었으면 됐는데. 데이터라서 상성도 바이러스도 거의 없는데 적 중에서. 1800으로 준수하네요. 나무 같은 애 같은 경우에 진화가 없었고 1700대였거든요. 완전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백신이야? 뭐야? 백신이야? 모르겠어. 얘는 백신일 거야. 얘 백신이구나. 데이터인 줄 알았는데 백신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 단일 기술이네. 괜찮네. 단일 기술이 이제 보전할 때 좋더라고요. 기절시킨다. 50% 확률로. 괜찮죠? 되게 괜찮네요? 진화는 있냐? 진화도 있네. 지식회의장. 얘도 바로 없이 켤 수 있겠다. 아니, 좀 구리다. 얘가 훨씬 낫잖아. 얼마나 이게 딱 로봇 같아.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 게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